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면 나는 면이라고 봐. 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물은 이제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래는 뭐 닭국물 베이스로 시작했다가 돼지 국물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위에 씹는 느낌이 살아있는 면이 들어가 있는 게 라면이라고 봐. 여기는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면 안 되는 진짜 라면 같은 라면을 만드는 집. 이미 후쿠오카에서 미슐랭 가이드도 등재가 돼 있고 라면으로 미슐랭 가이드 들어가면 되게 힘든 일이거든. 근데 그중에 하나고 진짜 본점에서 들어온 집이야. 그래서 그 본점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하시는 그 주방장 분도 일본에서 점장으로 오래 일하시는 분이 온 거여서 여기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야, 이거 그나저나 이 차는 그냥 하루 종일 간다, 기름 한번 넣는데. 뭐, 기름이 아직 풀이야?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연비가 좋긴 좋네. 그러니까. 대두같이 오래 간다, 야. 아, 대두같이만 가면 뭐. 대두같이 오래 가야지. 대두 지금 에너지가 풀인데 뭐 하이브리드네. 이름 바꿔야겠네. 하이브리드 듀오로. 같이 먹으러 온 친구는 면 변태야. 정말 나는 모든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면을 되게 심하게 정말 매니악하게 면을 좋아하는 친구거든. 이렇게 면을 아는 친구랑 같이 면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잖아. 그래서 이 맹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지. 안녕하세요. 우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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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이거 프레젠토 데스. 와, 혼토스카. 여름에 진짜 주방은 완전 지옥 같을 텐데 열심히 음식 만들어줘서 고마워서. 아, 아레도다이마스. 너무 좋았어, 세기. 언제 왔어, 형은? 나 여기 처음 왔던 내가 겨울에 여기 가오픈했을 때 아는 사람들만 와서 맛을 보고 그럴 때였거든? 난 또 지인한테 제보를 받고 왔지. 사실은 후쿠오카에서도 못 갔거든. 아, 진짜? 여기 못 가봤어, 원조를. 여기 왔다고 하니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와서 먹었어.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두 우리 시키고 그때 이후로 아, 이제 우리나라에 좀 라멘이 생겼구나라는 게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았지. 이치만 타면 사이쇼 치에산 타면 코코를 쓰라라 했단스요. 네. 오못테 나이요. 시카모 자켓도 스타일 かなんかで パチッと してたんですよ. 코트 코트. 뭐 이쯤 니코니코 して. 완전 되게 밝은 모습으로. 뭐 매차 생각을 썼어야 나한테. 매력 포인트죠. 본도 배가 너무 고파서. 나 지금 나도 오네가이시마스. 아, 대단스. 아이. 토리소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 토리소바. 여기에 닭국물로 돼 있는 토리소바. 그리고 마제메. 두 개 다 되게 괜찮은 메뉴인데 나는 일단은 토리소바를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 지금 한국에 닭으로 돼 있는 하얀 국물의 라면들이 좀 있긴 있거든. 그런데 중에서도 여기는 독보적인 것 같아. 거기와 아노 스크트마스요. 스크트마스요, 네. 여기서 지금 저기 제면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들고 스파 닉타이로도 완전 육체로도. 바리카타데 오네가이시마스. 바리카타가 사실은 면을 좀 덜 익혀서 딱딱한 면이잖아. 이 면 자체가 한국에는 이 개념이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면의 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면집이 아예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국의 라면집들이. 특히나 돈코츠 라면 파는 집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한국 정서에 면을 씹었을 때 밀가루 맛이 난다든지 아니면 밀가루 가루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 덜 익었다. 그렇지. 고기랑 똑같은 거야. 고기도 아 이거 안 익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일단 이게 미친다. 조리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열리지 않았다고 봤는데. 기대된다. 여기 닭국물 진짜 기가 막혀. 토리소바 데스. 뭐 맡아서 이따 먹어도 되겠어요? 지금 설마 지금 면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이 먹으러 온 친구는 면 변태야. 면 나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면 변태야. 뭐 하는 거야? 면이 너 바로 먹어야지. 이렇게 존경을 표해줘. 이거 알지? 이 맛이 오더라고. 이 맛이. 고문이다, 이거. 좋은 라면이야. 미안한데 같이 기다려줄 수가 없어. 좋은 라면이야. 이 뭐지?
알려주십시오. 너무 빨리 와. 드디어 왔다. 아. 감사합니다. 가마국가락 있으면 이거. 야, 민가라죠. 아, 민가. 뭐, 쓱 伸びる から. 스스 때 食べて ください. 스스 바로. 타케노코とか チャーシューの 一緒に食べると 塩分が 塩の 味가 네. 여기 멘마라고 하는 죽순하고 계란을 먹으면 염분의 정도가 딱 맞아진대. 아, 국물 자체가 가진 염도를 맞추는 게 아니고 국물 염도 플러스 계란이나 멘마가 들어갔을 때 염도가 딱 맞아진다고. 그렇지. 근데 이걸 입에 넣었을 때 이 우리가 목으로 넘기는 그 염도의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국물이 되게 점성이 있잖아. 이 점성은 닭국물만 가지고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국물을 정말 오래 끓이기 때문에 이 점성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 면에서 나오는 이 전분이 합쳐져서 이 점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국물이 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보통 경수잖아, 어떤 스톱물을 쓰는데 저 걸러서 연수를 쓴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동물의 스프를 만들 때는 한국의 물은 뭐 최고. 동물의 스프だけで 라면 완성しなくて, 아까도 했다. 우마미 성분을 昆布とか 다시마네? とかを使って入れて 合わせて 出来上がるんですよ. 이제 그런 감칠맛을 내주시는 육수를 또 따로 만들어서 그걸 배합을 해야만 정말 맛있는 육수가 완성이 되는 거지, 스프가. 근데 이제 그 감칠맛을 내주는 국물은 경수보다는 연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감칠맛이 살아난다는 거죠. 絶対に絶対に絶対적으로 僕 1個 약간 伝えてもらいたいのが 食べ方だと思います, やっぱり. 가드상의 경우는 뭐냐면 먹는 방법. 스프 최초에 한 口 飲むのとかは 일본 라면에도 최초에 스프 飲んでっていう店も多いし 別に いいんだけど 実は やっぱり 麺が 醍醐味なんですよね. 스프 サブです, 多分. だからすぐ食べてほしいんです, 麺を. 韓国人は上手にここにレンゲ乗せて上品に食べるんですよ。僕絶対やめ、女の子はしょうがないから。女の子には。男はダメですよ。男はね、しない方がいい。 그러니까 스스 때 食べ도 싶어요. 즈즈즈또. 진짜 면도 스프 가라는데 저도 이 감지에 食べれる から. 스프랑 면이 잘 붙어가지고 잘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래요. 있는 그대로 빨리 입에 넣어가지고. 알겠어. 도쿨 라면에도 시타고가 있더라고. 어느 라면집을 가도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혼돈의 오이시사는 효과 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정말 이 맛에 대한 평가가 할 수 없다. 그러면 1杯目は 면 바로 食べて で 階段待って 좀 早めに 行って 階段 와서 왜냐면 스프 飲みすぎやろ 진짜 안 먹었어. 階段마다 면 추가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면 추가하기 전에 국물을 다 먹었어. 어떡하지? 어? 약간 오일 같은 거 드신 것 같은데? 트리포일이었어. 아, 트러플 오일. 이 면 추가만 봐도 다르잖아. 그냥 면을 주는 게 아니야. 자다가. 이게 되게 특별한다고. 거기서, 거기서. 지금 빨리, 빨리. 이거를 내가 저걸 먹었는데 그냥 먹어봐. 이거 맛있지? 고마워. 프리바가 네. 그냥도 맛있어, 그냥도. 근데 지금 정말 맛있어. 염도가 일본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기보다 좀 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 한국 음식의 기본관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 너무 맛있어. 야, 사키노 쇼유가 가에시가 엔분なんですよ, 다이지나. 그노 가에시なんですよ. 조금 아마쿠나이. 달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이라고. 닭의 맛과 저 간장 소스가 잘 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도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염도가 아, 한국에 있는 라면집에 가보셨는지 아니면 僕 2년 한 마에 来た時 本当に 라면 少なかったですよ. 준비してる 2년간 の間で めちゃくちゃ増えてて すごい有名なお店の名前をよく聞くんです. で、僕の2年前のリサーチした時に食べてた店の中で、あ、なるほどって思った店はたくさんありますよ。 2年 前? はい。 그때도 맛있는 데 있었는데 지금 많아졌지만 더 좋은 데 없다. 기술이 ここ 高いな っていうお店とかもありましたよ. もう名前出していいんですかね? 全然いいです。 라멘. 라멘. 사실 어때? 나는 아직 좀 더 뭐 좀 더 없을까? 아까 마즈맨 얘기하니까 마즈맨도 좀 이마 마즈맨 때 탐험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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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로 나눠 먹을까 아니면 하나씩? 이거.
많은 면은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 나는 마세맨은 아직 못 들어봤어. 아, 안 먹어봤어? 마세맨도 좋아. 왜 마제 소바라고도 부르잖아. 근데 마제라는 게 섞은 섞은 믹스라는 뜻으로 생각하더라고. 비빔면이자 말이죠. 비빔면. 여기 다시 한 번도 안 먹었지? 아니, 나는 먹고 있어. 일단 이거 맛있었어.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사줘. 또 더 좋아. 나 얼마 전에 딱 매움이 딱 적당한 거 같아. 맛있지. 아래서 맥장 정말 마지막 탕을 딱 먹어. 좀 すご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わあ、嬉しいですね。 야! 제일 맛있어! 밥 좀 더 먹어야지. 밥 안주야.